to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휙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잘한다. 네. 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자, 오늘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네, 둘, 셋. 네, 금과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국내 최초 락 메탈 걸그룹 드림캐쳐입니다. 아이돌에게는 마의 7년이라 불리는 시기에 멤버 전원 재계약 소식으로 팬들을 안심시켰고요. 본인들만의 독보적인 컨셉으로 이번에도 열린 행보를 이어간 드림캐쳐. 오늘은 드림캐쳐의 여왕 수아 그리고 어른공주 한동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니, 앞서서 우리 수아 씨는 라디오를 굉장히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한동 씨 멘트까지 그렇게 한 건 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저도 되게 물 흐르듯이 아주 그냥 스틸을 해버렸어요. 아니, 왜 우리 한동 씨 멘트를 스틸하는 거예요? 뺏겼어. 네. 욕심이 과했어요. 너무 배부릅니다. 앞에 에너지가 진짜 좋았거든요. 우리 한동 씨가 또 DJ 하면 어디 빠지는 인물이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DJ 또 한 경험도 있고, 우리 맞습니다. 한동 씨.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드림캐쳐 수아입니다. 아, 수아 씨하고는 네. 제가 작년 이제 라디오 이 복도에서 뭐 1년 가까이 그렇죠. 웬디의 영 스트리트 고정 게스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러브 게임에 우리 네. 한번 같이 하자 맞아요. 했는데 오늘에야 모시게 됐어요. 진짜 드디어 네, 드디어 앨범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또 재계약이 안 될까봐 제가 또 마음을 엄청 들였어요. 이거 우리 수아 씨를 또 어떻게 만나야 되나, 앨범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네. 느껴져요. 이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을 해주신 그렇죠, 게. 그렇죠. 그래서 네. OOTD 나올 때 됐어 이제 됐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한동 씨, 오늘 수아 씨와의 케미 네. 10점 만점에 몇 점 생각합니까? 오늘 시작이 좀 불안했거든요. 저는 10점 만점이면 예. 11점이에요. 아, 그래요? 넘쳐가지고 아, 되게. 그래요? 아, 11점이에요? 네. 수아 씨, 네. 어떻게 생각해요? 11점. 와, 그 1점을 제가 방해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네. 하극상 조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두 분. 네. 네, 하극상. 네. 아, 맞아요. 동희가 좀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극상 인물. 예, 어떤 하극상을 벌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일단 한 번씩 동희도 네. 스킨십이 좀 강한데 네. 되게 예상치 못한 그런 곳을 건드려요. 아,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러면은 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약한다거나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있긴 한데 근데 언니가 더 심해요. 심하지 않을까요? 네, 네. 스킨십 또한 과합니다. 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수아 씨가 많은 것들이 과해요. 네, 열정도 과하고 예, 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아 씨를 또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사실 한동 씨 멘트를 스틸 예, 너무 과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서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용서하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두 분의 케미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드림캐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곡이 OOTD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맞아요. TT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음악이 있었는지 요즘에는 또 어떤 음악이 있는지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음악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알아볼게요. 자, 7인 7색 매력이 있는 레인보우의 대표곡입니다. A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레인보우가 떴습니다 하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7명으로 이루어진 맞아요, 맞아요. 걸그룹입니다. 원래 드림캐쳐도
이제 7인조 되기 전에 5인조로 그렇죠. 네.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한동하고 가연 씨가 이제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7인조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한동 씨 첫인상 어땠습니까? 예. 저는 일단 동희가 직원분인 줄 알았어요. 아~ 굉장히 저희 직원분과 네. 항상 다니면서 아~ 되게 낯설어하고 인사도 잘 안 했었던 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굉장히 시크하고 네. 네. 알고 봤더니 저희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그때는 왜 인사를 잘 못했어요? 아, 너무 마주치지 못했어요 많이. 아~ 그래서 좀 낯가려가지고 그래요. 맨날 모자 쓰고 네.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쑥스러워서 맞아요. 네. 아니 다섯에서 일곱 명이 됐을 때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아, 일단 제가 맏언니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어가지고 예. 똑같았어요. 아~, 아 동생이 많아졌구나. 아~ 좀 더 힘들겠구나. 아~ 하지만 예. 우리 글로벌한 동희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뭔가 조금 더 넓어졌달까? 예. 제가 보는 세계가 네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왜냐하면 이 글로벌 멤버 한동 씨가 없었으면은 네. 조금 그렇죠. 이제 한국인 멤버들끼리만 또 있어서 맞아요. 이게 조금 다양함이 맞아요. 우리 이제 한동 씨가 딱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세계가 넓어지죠. 잘 들어왔어요. 네. 네. 자, A에는 일명 배꼽춤이라 불리던 포인트 안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아 씨가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이번에 OOTD도 예, 포인트 안무를 가지고 챌린지를 네. 정말 많이 촬영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여러 진짜. 팀들과 예. 아니 그래서 장하오 씨하고 한 챌린지가 네. 인상적이었는데 예 어떻게 보셨군요. 아 봤죠. 혹시 뭐 이렇게 부탁을 직접 했나요? 아 그 네 원래 좀 네 예. 친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딱 겹쳐서 잘 됐다. 잘 됐죠. 아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중국어로 이제 부탁을 하면 훨씬 편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래서 그 조합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장하오 씨가 금방 했나요? 아니면 여러 번 촬영했나요? 진짜 알아서 네. 잘 안무 따고 네. 온 거예요. 미리 연습하고. 네, 근데 이번 노래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했던 것들도 예. 다 알고 있어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모니터를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다른 팀들 안무도. 와. 예. 수아 씨는 혹시 챌린지 하면은 뭐 특별히 고마웠다거나 인상적이었던 분? 저는 그 빅스 선배님과 켄 씨하고 혁 씨하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안무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외워 오셨는데 아이고야. 그것도 그 나름대로 너무 멋있게 잘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재밌었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보낼 때 거울 네. 버전하고 맞아요. 이거를 잘 보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반대로 외워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재치 있게 또 잘 네.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찍으면서 내내 너무 웃겼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네네. 네. 다시 한번 우리 빅스의 혁 씨 그리고 우리 켄 씨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계속해서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 송 7위 공개합니다. 네, 데뷔 2년 차에 가요계 정상의 우뚝 선 뉴진스의 ETA가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 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뉴진스 ETA 흐르고 있습니다. 네, 롤라팔루자 정말 최고의 음악 축제인데요. 여기서 전 세계인들이 왓챠 ETA, 왓챠 ETA 예, 보셨죠, 그 영상. 네. 네. 정말 멋있었어요. 떼창을 유발한 엄청난 곡입니다. 네. 드림캐쳐도 올해 월드 투어하면서 많은 해외 팬들을 만났잖아요. 네. 이제 캐나다와 또 북미 투어 어떠셨는지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저희가 일단 캐나다와 캐나다는 또 처음으로 또 투어를 갔었고 예. 북미 투어는 매번 갈 때마다 예. 많은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예. 그럴 때마다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저희도 매번 고민을 해요. 아 이번엔 어떤 투어의 무대를 또 꾸밀까 어떤 식으로 컨셉을 한번 잡아볼까 맞아요.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가장 힐링을 많이 느끼는 순간이지 않나 네. 싶어요. 이 한국 팬들, 일본, 이 아시아 팬들 문화와 네. 이 북미 쪽 많이 다르죠, 느낌이. 네. 팬들의 네. 느낌이. 맞아요. 응원의 느낌이. 맞아요. 한동 씨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멀리 갔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에. 느낌 받아가지고 와 이거 멀리서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 네. 그 스페인 음악 축제는 아이돌로는 네. 최초로 초청이 된 게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거기도 세계적인 축제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전세기 탄 얘기 좀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예. 네. 아니 이제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보내주신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날 네. 그 날씨에 기상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공항에서 한 8시간 동안 대기? 네. 계속 잠들어 있고 의자에 막 불편하게 네, 있다가 의자에서. 아, 이제 우리 그냥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네. 전세기를 보내서 지금 당장 와라 네, 이렇게 네, 네. 연락이 또 와가지고 이제 전세기 타보면 어때요? 한 번도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 어때요? 신기했어요. 일단 다른 사람 말고 이제 우리끼리만 네, 타는 네, 네. 건데 뭐가 제일 좀 달라요? 아, 일단 침대가 있어가지고 침대와 거실이 있고 예. 커다란 TV가 TV. 있고 예. 과일 바구니와 예, 그러면 숙소처럼 느낌이 네, 네. 그렇네요. 네, 그냥 네. 호텔 그 자체였어요. 예. 너무 좋았고 일단 저희끼리만 이렇게 저희 스태프분들끼리만 예. 있으니까. 그 아, 뭐랄까 정말 편안한 적나라하게 쉴 수 있다라는 점 예.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보통 이제 1등석의 경험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네. 전세기의 경험은 아. 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평생에 참 추억일 것 같아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예. 너무 좋았어요. 대단한 팀이에요.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다크블랙의 결정체 엠블랙의 Y가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6위 차지했어요. 네. 엠블랙 Y가 흐르고 있습니다. 와, 저 포인트 한번 기억나죠? 이 노래 정말 y, 좋아했어요. 예, 정말 온 국민이 따라했던 Y입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네, 우리들만의 고유한 색채에 트렌디를 더했습니다. 독보적인 컨셉 장인 드림캐쳐의 OOTD가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합니다. 자, 드림캐쳐 OOTD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또 보니까 아주 멤버들의 파격적인 헤어 컬러 아주 강렬했습니다. 맞아요. 네. 한동 씨 지금 네. 헤어 컬러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 인생 헤어 컬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 피부 톤이랑도 너무 찰떡이고. 맞아요. 좋습니다. 오호. 만약에 파격적인 컬러를 했다면 뭐 했을까요? 파격적인 씨, 수아 씨. 만약에 했다면 나에게 파격적인 색깔은 뭘까요? 언니는 보통 많이 했는데 그쵸? 그쵸 그쵸. 빨간색? 아~ 근데 언니 진짜 그런 와인 빨간색 한 번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아니 다른 멤버들이 또 해서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레드를. 이번에도 우리 또 시현 씨가 아주 뭐 뮤직비디오에 웨이브로 다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보통 레드 헤어는 제가 많이 봤는데 거기에 또 웨이브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맞아요. 진짜 강렬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우리 뮤직비디오 얘기 나와서 말인데 혹시 네. 좀 촬영할 때 고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주 재밌었다거나 귀한 데 있어요? 네 있어요. 네네. 뭐 한동 씨 뭐 고생했어요? 아유 고생한 것보다 재밌었어요. 예, 예. 우리 그 사오는 신 네. 하나 찍었거든요. 있죠 있죠. 둘둘둘씩. 네. 네네. 그래서 그때 언니랑 시연 언니, 예, 수아 언니랑 시연 언니 첫 번째 예. 팀으로 촬영했는데 우리 네. 모니터 보고 안 됐겠다. 이거 좀 짜야겠다. 그렇지. 언니들을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모니터 한 거죠. 예, 예. 근데 저도 할 말 있어요. 네네. 저랑 시연이도 예. 그 짰어요. 예. 순서를 네네. 했는데. 이거 짠 거예요? 네. 그러면 짰는데 그런 거면 연기를 못한 건가요? 했는데 너무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저희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렇게 리얼하게 싸우는 게. 네. 그래서 싸워요, 우리 평소에. 그러니까.
야, 사실 아니 연기가 쉽지 않아요. 싸우는 연기가. 그래서 한동 씨 그 모니터 하고 근데 본인 좀 짰어요? 준비했어요? 유엔이랑 굉장히 열정적인 네. 그렇게 짰어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한 번에 오케이 됐어요? 네, 뭐 머리 땡기고 네. 뭐 밀고 그렇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지금 장면 만족해요? 나쁘지 않은데 좀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민망했어요, 저는. 왜요? 모르겠어요. 야, 억을 걸려가지고. 뭔지 아시죠? 아니, 이게 싸우는 게 그게 좀 어렵죠, 연기가. 맞아요. 근데 심지어 그때 모니터 봤을 때 약간 그냥 모니터 말고 약간 슬로우 모션 걸어서 네. 그래서 얼굴에 살이 맞아요. 움직이면서 맞아요. 너무 웃겼어요. 저는. 아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수아 씨는 제일 재밌었던 씬이 저는 근데 저도 그 싸우는 장면이 제일 재밌긴 했었는데 아, 예. 네 그때 시연이랑 그 우참을 하는데 이제 그 쓸 수 있는 장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촬영하면서도 에, 에. 그러니까 자신감 많이 떨어지셨네 그럼. 예. 그리고 또 시연이의 얼굴이 제 얼굴에 이렇게 가까이 예. 뽀뽀를 하듯이 다가오는 장면이 예. 있는데 그 부분도 얼굴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보이니까 예.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에. 그냥 얼굴만 봐도 이제 서로 너무 웃기니까. 아, 우참 챌린지. 네, 이번 뮤비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 게. 여러분, 공을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뮤직비디오 OOTD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엔딩 이제 한 3주 정도 했는데, 음악방송을. 네. 중간에 또 음악방송 많이 죽어가지고, 혹시 못 보여준 엔딩 포즈가 있다면 카메라 보시고, 오. 예, 하나 보여주세요. 3, 2, 1, 큐. 아, 요렇게. 두 분이 좀 다른데, 요 엔딩. 예. 네. 마지막 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예, 이번 활동이 무사히 잘 끝나서 예,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전설의 칼군무, 전칼춤이 떠오르네요. 인피니트의 BTD가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5위 차지됩니다. 인피니트 BTD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안무까지는 제주 생각이 안 났었는데 수아 씨가 이 메인 파트를 하는 순간 바로 떠올랐어요. 역시 춤에는 또 우리 수아 씨가 뭐였어요? 기억나죠? 이거 보니까 기억이 확 납니다. 이것 또한 맞아요. 예, 킬링 파트였습니다. 맞아요. 예, BTD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인피니트 막내 성종 씨가 소식자로 예, 네. 많은 방송을 저와도 함께 했고 네. 예, 지금도 뭐 얼마 못 먹어요 그 친구는. 예. 근데 이번 활동 때 힙합씨하고 먹방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어땠습니까? 저도 힙합씨하고 같이 먹어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힙합 진짜 최고. 진짜 제가 네. 또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는 네. 친구인데 워낙에 잘 알고 있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같이 경을 그 대결을 할 때 네. 많이 봐줬어요. 저희를 좀 네. 천천히도 먹어주고 좀 쉬어도 주고 네. 그냥 좀 되게 숨을 고르면서 먹고 있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드림캐쳐에서 소식자는 누구예요? 다미 씨가 맞아요. 아무래도 예 그럼 두 분은 대식자 쪽입니까 소식자 쪽입니까? 어때요? 우리는 대식자 쪽이죠. 네. 저 해외 갈 때 예. 우리 같은 방 쓰잖아요. 예. 항상 예. 그래서 무조건 우리 빠짐없이 밖에서 밥 먹어요. 네. 야식도 먹고 조식도 먹고 항상 밖에 나가서 맞아요. 식당을 맛집을 무조건 찾아내는. 그래서 대식자들이 맛있는 걸 잘 알아요. 많이 먹어보니까 네. 이제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고 가세요. 요즘에 좀 꽂힌 음식 이거 좀 먹어봐라 추천하고 싶은 거 저 좀 알려주고 가세요. 와. 네. 저는 마제 소바가 요즘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소바? 네. 그 무슨 소바요? 그 우동면으로 되어 있는데 네. 마제 소바라고. 마제 소바. 네. 난 아예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있어요. 진짜 봐요 이거. 마제 소바? 와, 네. 써야지 써야지. 면으로 먹고 아, 나머지 남은 양념을 꼭 밥을 꼭 비벼 드셔야 돼요. 아, 아 거기까지는 무리인데 아~ 사실. 아, 밥까지는 제가 좀 무리지만 아 어쨌든 앞에 면은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아, 추천이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강추입니다. 어 아, 이제 검색해서 제가 꼭 먹어볼게요. 아, 우리 한동 씨 하나 알려주고 가요. 아 저는 사실 훠궈는 너무 좋아해요. 아, 훠궈를. 아 저도 좋아해요. 진짜요? 네, 좋아요. 그리고 특히 추울 때. 맞아. 예, 여름보다도 훠궈. 예. 훠궈 중에 뭐 특별히 좀 이렇게 먹으면 더 좋다라는 거 있어요? 어,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예. 새우 완자. 아, 새우 완자. 네. 예, 저도 새우 완자 꼭 넣어서 먹습니다. 어, 진짜요? 예, 몇 개까지 먹어요? 한 두 개 먹죠. 아, 두 개만? 오 마이 갓. 예, 그 다른 것도 또 먹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 정도 먹습니다. 어, 추천 감사드려요. 제가 올 겨울에 또 추울 때 훠궈 또 먹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성 5위 공개합니다. 러블리 큐티 프리티 다 되는 카라의 사랑둥이 막내 허영지의 솔로 데뷔곡이죠. LOVE가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 송 5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 게임, 드림캐쳐 수아 한동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드림캐쳐 러브 게임 혹은 드림캐쳐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성량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솔로 뮤지션 엘리의 유앤아이가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에일리 유앤아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유앤아이 계속해서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네, 보기만 해도 엄마 미소 지어지는 네. 퍼포먼스로 큰 사랑 받는 트와이스의 TT가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춤 해보죠. 네. 저도 오랜만에 이거 보는데 너무 신나네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TT가 아, 흐르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여기 찌비 씨하고 우리 한동 씨하고는 이제 또 절친인데 맞아요. 중국 멤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찌비 씨 외에도 뭐 우기 씨, 그죠? 슈아 네. 씨. 너무 많은데 어떻게 진짜 좀 많아요. 중국 멤버들끼리 가끔 연락하고 만나요? 어때요? 네, 저희 털 때 이렇게 모일 때 명절에 그렇죠. 한번 모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아, 그럼 이제 왜냐면 명절에 우리 한국 멤버들은 다 이제 집에 부모님한테 맞아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멤버들은 멀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모여서 어디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그때는 뭐 훠궈 먹어요? 뭐 먹어요, 밥을? 아, 훠궈도 먹긴 한데 네. 뭐 다양하게 먹어요. 예. 먹고 싶은 걸.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명절에 아니 이번 주 주말에
AAA 필리핀에서 예,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네. 혹시 그런 이제 해외 시상식 가고 이럴 때도 혹시 뭐 단체방에 문자 같은 거 하나요? 어, 그럴 때는 만약에 겹치면은 좀 네, 얘기하고. 예, 예. 네. 그래요. 한동 씨 그럼 거기서 제일 마음 잘 통하고 자주 밥 먹는 친구는 누구예요? 와우. 예. 와우. 요즘에. 예. 아, 요즘에요? 예. 요즘에는 잠깐만요. 예. 아, 요즘에는 못 만났었던 것 같아요. 활동하느라고. 네, 활동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맞아요. 좀 모이고. 예. 네. 그때 네. 모여서 좋은 시간 나누시길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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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해서 예,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성 3위 공개합니다. BGM으로 초대박이 난 노래입니다. 프리스타일의 Y가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프리스타일의 Y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이 노래? 네, 네. 이, 알아요? 시연이가 노래방을 네. 가면은 가장 많이 부르는 아, 노래로 맞아요. 그래 네. 시연 씨 정도 세대 돼야 이제 압니다. 요즘 친구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 곡은 미니홈피라는 곡 혹시 알아요? 요즘에 이제 SNS 같은 건데 네. 미니홈피의 BGM 부동의 1위 맞아요. 곡이 와. 바로 이 곡입니다. 맞아요. 예. 저는 이 곡으로 예. 처음 알았을 때는 중국에 있을 때 예. 중국어 버전으로 들었었던 거 같아요. 아니 그 중국에도 이 음악이 갔어요? 네. 그래서 와, 아 한국어 버전 들어보니까 또 되게 새롭다. 오, 그렇군요. 네. 와, 우리가 또 중국인한테 또 이런 새로운 정보를 아, 이 곡이 아주 중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군요. 맞아요. 예. 오, 새롭다. 그래서 드림캐쳐도 1위 하는데 지금까지 1위 하는데 가장 네. 오래 걸린 걸그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1위 했을 때 예. 지금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시는지. 어, 일단 데뷔를 했던 순간과 그 첫 1위를 했었을 때 세상이 저를 속이는 줄 알았어요. 기분이. 어,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어. 아니 이게 진짜로 이게 된다고? 어.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어벙벙한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예. 받고 예. 수상 소감을 조차도 말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울기 바빠가지고 네. 그리고 그냥 첫 콘서트 했었을 때도 생각이 나고 아 그래요. 이렇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동 씨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때요? 아, 그때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아, 그 1초 전이라도 우리 아니겠지 아니겠지라는 말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드림캐쳐 떴는데 아. 와 이날 왔구나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맞아 영화의 한 장면일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추억의 음악이 들려오거나 들으면 맞아요. 자신의 그 젊은 날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 씨도 이 곡을 오늘 중국에서 들었는데 그때 내가 어린 시절 그렇죠? 약간 생각났어요. 생각이 나잖아요. 아, 예. 어떤 어린 시절이었습니까? 그때는 어떤 어, 어떤 학생이었어요? 그때요? 예. 굉장히 말 잘 듣고 어. 그런 학생이었어요. 아, 그때는 걸그룹 할 줄 알았어요? 아, 몰랐죠. 완전 몰랐어요.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 관심이 없는 거 아니고 그냥 어 관심 있는데 근데 진짜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요. 장하오 씨도 그 전혀 뭐 바이올린 하면서 전혀 어. 몰랐다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어, 이렇게 보이그룹이 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이번에 드림캐쳐 수록곡 중에 We Are Young이라는 어, 곡이 있습니다. 우린 젊다. 어, 우린 젊다. 젊어요. 얘기해주세요. 우린 젊다. 난 아직 젊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와. 어때요? 이제 언니 라인에 좀 물어봐야죠. 우리 수아 씨. 아, 나 아직 젊네라고 느끼는 순간? 저는 어, 춤출 때. 네. 젊어. 나 이번에 콘서트 많이... 했을 때. 어, 그렇죠. 확실히 애들이 저보다 더 힘들어하면 네. 아, 나 아직 젊네. 아, 이걸 느껴요. 그렇죠. 이번에 네. 제가 춤추는 거 보면
보면서도 아 수아 죽지 않았네 수아 젊네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주 춤출 때 젊죠. 맞아요. 우리 한동 씨는 언제 아 내가 젊네. 아 저는 젊은다는 것보다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언제 왜 아직 젊은데 왜 콘서트 할 때 네, 왜 체력적으로 근데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드림캐쳐 안무가 너무 세고 힘들어요. 맞아요. 그거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서 고민이에요 진짜. 그걸 어떻게 세 곡 이상 하냐고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마흔이 돼도 드림캐쳐 콘서트를 하고 싶은데 마흔이 됐을 때 할 수 있을까? 아니 마흔 됐을 때 못해요. 못하네 못해. 아, 그래서 저는 이번 활동하기 전에 아, 좀 헬스 좀 다닐까 PT 좀 받을까 싶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못했어요. 아. 왜냐면은 근육 더 이상 붙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육쟁이에요. 근육이 잘 붙어서 너무 잘 붙어가지고. 그리고 그 쓰는 근육이 달라요. 맞아요, 춤을 출 때 쓰는 근육이랑 맞아요. 그 헬스이 달라서 맞아요. 그게 큰 도움이 또 안 되니까. 예. 아, 제일 좋은 방법은 이쪽 이제 언니들 쪽 라인이 예, 나이가 좀 들면은 안무를 좀 수정을 하겠죠. 예.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먼저 시연이 선에서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 예. 여기 두 분이 이제 안무가 이제 조금 힘들어질 나이가 한참 남았는데, 한 15년 남았는데, 괜찮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안무로. 맞아요. 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하세요. 네, 파이팅.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송 3위 공개합니다. 포즈 취할 때 그녀는 항상 B Baby 알고 싶어 너의 여권 E 어떤 색깔인지 넌 어디서 왔니 너의 몸에 빛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사업도 잘하는 만능 캐 박재범의 We가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 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재범의 V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라떼는 말이야 이 V를 많이 했다고요 사진 찍을 때. 어 맞아요. 네 이거 기억나죠? 많이 했죠. 예전에 요즘도 많이 하는데. 아니 요즘에는 하트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하트 여기까지 제가 고양이 하트까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엔딩에 많이 하셨던데 또 다른 하트 있는 거 알려주고 가세요. 토끼 하트 있어요. 토끼 하트 이거 여기까지 알아요. 뭐야 토끼 하트 또 다른 곳이 있어요. 토끼 하트 왜? 와 이 이상은 저희도 잘 모르는데. 귀 하트 귀 하트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야 이거는 아니 이거 누가 엔딩에 이걸 했는데? 맞아요. 이 한동 씨였나? 아니요. 아니 누가 그, 귀에 하트 했어요. 그 아, 누구였는데 갑자기 선배님이, 기억이 안 나. 네, 맞아요. 귀 하트를 딱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처음 봐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 맞아요. 예, 또 뭐 있습니까? 귀 하트 왜? 토끼 하트 왜? 혀 하트? 혀 하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요런 별의별 하트 많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네. 자, 박재범 씨가 소주 사업을 합니다. 아. 사업가로서도 또 면모를 보여주고 네. 있는데, 네. 혹시 두 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울리는 거 좀 추천해주세요. 와, 저는 제 사주에 네. 사업을 하면 망한다라는 그게 있긴 한데, 네. 저도요. 하지만 오늘 한번 추천을 받아볼게요. 네. 언니는 뭐가 어울릴까요? 음식? 요리를 또 하는 거죠. 요리가 잘하고 잘 먹고.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 요식업을 하면 좋겠다. 네네. 좋아, 좋아. 네. 그리고 우리 한동 씨는 동희는 쇼핑몰? 그래. 맞아. 되게 좋아하네요. 패션 좋아하지. 네. 예, 맞아요. 이번에 OOTD 부르면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스타일의 그러니까요. 패션을 또 할 수 있어가지고 패션 사업 어울립니다. 한동 씨와 예. 계속해서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걸그룹 티아라와 보이그룹 초신성이 뭉쳐서 강렬한 노래가 탄생했죠. TTL이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TTL 아니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안무 예전에 했더라도 지금을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곡입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 안무를 정확하게. 역시 춤에는 진심이 역시 메인 댄서. 너무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네, 네. TTL 명곡입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돌에 겨가 서이자 팬사랑으로 유명한 걸그룹 에이핑크의 D&D가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 송 2위 차지했습니다. 에이핑크 D&D의 Do Not Disturb의 약자입니다. 좀 뭐 숙소에서 쉬려고 혹은 차에서 좀 쉬려고 네. 할 때 쉴 새 없이 방해하는 인물 누굽니까? 우리 멤버 중에 예 누가 있어요? 잠깐만요. 예. 근데 우리는 수다 떨 때 되게 다 같이 시끄럽고 맞아요. 잠잘 때는 다 조용하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방해하는 인물은 없어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5분 동안 막 시끄럽다가 진짜 갑자기 정말 조용해져요. 갑자기 네. 정적. 그러니까 다 쓰러져서 네. 자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에너지를 또 아주 이상하게 쓰시네. 그냥 다 그냥 쓰러져서 맞아요, 갑자기 자는군요. 예. 에이핑크가 데뷔 초반에 불후의 명곡에서 실력파 걸그룹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이 불후의 명곡이 쉬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최근에도 느꼈어요. 최근에도 풍선을 네. 또 그래서 네. 선배님들 노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혹시 연습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연습할 때 일단 그 저희가 안무를 배우는데 네. 똑같은 안무를 배우는데 그 춤선이 저희랑 조금 다르죠? 다른 느낌이 네. 들어서 또 한 번씩 수정을 거치게 된다거나 네. 그래서 조금 오리지널한 그런 느낌이 또 덜 할까라는 네. 이런 걱정도 좀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고 근데 이제 왜냐면 보이그룹 하던 거를 걸그룹이 하려면 느낌이 좀 확실히 네. 달라지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무에 맞아요. 수정이 좀 필요하죠. 맞아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비하인드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 연습할 때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무대할 때 떨렸던 거. 진짜 떨렸어요 무대할 때. 예. 왜냐면은 저희 뒤에서 그 선배님들 무대 보니까 보고 있죠. 네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예. 그래서 우와 우리 잘할 수 있겠지 엄청 긴장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끝났어서 네. 네 좋았어요. 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 풍선이란 곡을 네. 이제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옛날부터 저 그게 밝은 에너지의 곡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희의 네. 그 드림캐쳐만의 너무 좋았어요. 그 버전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 좋은 도전이었어요. 맞아요. 약간 락 예. 그런 맞아요. 사운드. 항상 드림캐쳐가 아니면 걸그룹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드림캐쳐 항상 이제 좀 컬러가 있는데 다른 네. 걸그룹이 했으면 좀 더 밝게 풀었겠죠. 예, 정말 드림캐쳐만이 할 수 있는 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감동이에요. 예, 새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서 풍선 네. 드림캐쳐 검색해서 꼭 그 무대를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Taiwan 그룹의 원조입니다. 슈퍼주니어의 유가 네.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슈퍼주니어 선배님. 슈퍼주니어가 이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도 큰 사랑 받았죠. 그쵸.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 났었어요. 슈퍼주니어. 느꼈었어요. 대단한 팀입니다. 유가 네. 흐르고 있고요. 네. 이제 뭐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슈퍼주니어가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한동 씨는 계속해서 뮤지컬 원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그 구현 선배님 뮤지컬 진짜 네. 내 돈에 산 보러 갔어요. 네네. 네. 너무 좋았어요?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와요. 네, 너무 잘하니까. 네. 우리 한동 씨한테도 뮤지컬에 또 기회가 계속해서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수아 씨는 개인 네. 파트 뭐 예능 탐나요? 뭐 탐나요? 저는 일단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능도 탐이 나고 일단 라디오 DJ도 탐이 나서 제 개인적으로 컨텐츠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도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연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네. 다 잘할 거예요. 네. 네. 수아 씨는 열정이 많아서 만능이에요. 네, 올라운더입니다. 우리 드림캐쳐 수아 씨 앞으로 여러분 연락 많이 많이 주세요. 잠깐만요. 팀으로도 솔로로도 항상 빛나는 태연의 아이가 제목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태연의 아이를 들으면서 두 분과도 마무리 인사를 할 텐데요. 한동 씨, 오늘 저와는 첫 만남이었는데 와, 오늘 어땠어요? 너무 좋았고 괜찮았어요? 너무 편했어요. 괜찮았어요. 네, 재밌어요. 저 한동 씨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네네. 나중에 왜? 또 불러주세요. 또 오고 싶어요. 왜냐면 네. 정말 많은 중국인 멤버들, 우리 아이돌 멤버들이 이 자리에 왔다 간대. 뭐 우기, 슈아 다 왔다 갔는데 예, 그래서 한동 씨 만나고 싶었습니다. 좋다. 너무 네네. 좋다. 우리 수아 씨. 네. 수아 씨 어땠어요 오늘? 저는 일단 오늘의 이 순간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쵸. 네. 그리고 항상 이 목동에 올 때마다 선배님의 진한 향기가 너무 그리웠고 맞아. 만나고 네. 싶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에이, 모르지? 우리는 원래 끈끈하다고. 예, 1년 동안 우리가 이게 기획한 거예요. 맞아요. 수아 씨하고. 수아 씨, 오늘 박수현의 럭게임 네. 나온 소감은, 네. 예, 어떻게 프리스타일 랩으로 좀. 와우, 좋아요. 네. 와, 가능할까요? 네, 한번 그럼 저희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저 음악 살짝 내줄게요. 5, 6, 7. 야, 소연 선배님은 너무 아리따워, 아리따워, 아리따워. 마치 사과해서 뽑아온 걸까? 아리따워, 아리따워. 우린 드림캐쳐의 고양이 냐오, 고양이 냐오, 고양이 냐오. 와, 제가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리따워 너무 생각납니다. 아리따워, 아리따워 사과해서 사과를 따워. 따워, 야 아리따워 따원.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정말 너무 멋지게 소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두 분 또 드림캐쳐 새 앨범과 함께 내년에 또 만나야죠. 예, 네.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더 좋은 앨범으로 우리 다시 꼭 만나요. 좋습니다. 네, 러브캐쳐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